도치 구분을 하기 전에 자 우리 2학년들은 잘 하겠지만 또 옛날 거랑 우리 부정문하고 의문문 바꾸는 거를 한번 해보겠어요. 자 이거는 솔직히 여기다 이제 적기 좀 우리 고2인데 부정문 의문문 바꾸는 거 좀 창피하니까 요 뒤에다가 알겠지? 필요하면 적으세요. 필요하면 적으세요. 요 보면 되고. 자 부정문하고 의문문을 하는 거는 뭐에 따라 다른 거야? 동사가 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영어에는 동사가 뭐 있어? 비동사가 있고 조동사가 있고 그죠? 비동사 조동사가 아닌 거 다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일반 동사라고 해요. 일반 동사. 그죠? 그럼 비동사 예문 그죠? 여기 조동사 예문 자 일반 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자 의문문부터 바꿔볼까요? 자 의문문부터 바꿔볼게. 자 민찬이가 먼저. 자 You are a girl. 그래, are you a girl? 그죠? 자, 밑에 거는 은비사 You can do it은 의문문 너 할 수 있니는 아니야, 아니야 이러니까 우리가 해보는 거야 그죠? 자, 느낌대로 해봐 머릿속으로 뭐였지? 문벌크 하지 말고 뭐예요? 졸린 사람 친구들 뭐예요? 서영이! 서영이 뭐야? Can you 그죠? Can you do it? 해주면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조동사랑 비동사는 좀 이따 부정문도 보겠지만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지? 자 비동사나 조동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랑 동사만 바꿔주면 되죠 의문할 때 그지? 자 민찬이 이거 You love me는? Do you love me? 알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S 왜 붙었는지 알죠? S 왜 붙었죠? 주어가 3인칭 단수라, 그지? 자, 3인칭이라는 건 뭐야? 이건 국어랑 똑같으니까 나는 몇 인칭이에요? 1인칭 너는 2인칭, 그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게 다 3인칭이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몇 인칭일까? 우리 1인칭이에요, 우리는 내가 포함돼 있어서 알지? 그 대신 우리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나는 1인칭 단수고 우리는 1인칭 복수가 되는 거지 단수 복수 알겠죠? 그 다음에 유 같은 경우는 단수도 유고 복수도 유인 거죠 그죠? 어, 그런 거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현우? 더즈시로 그래 자 여기는 S가 붙어 있으니까 3인칭이라는 거를 더즈로 표현해줘요 그죠? 두가 아니라 더즈를 그 다음에 쉬고 자 여기 러브즈예요 러브예요? 러브 러브 자 영어는 효율성을 따지는 영어야, 언어야. 그래서 여기 3인칭 단수라는 걸 표현해줬으니까 여기는 다시 써주지 않는 거야. 그죠? 빠지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은비 씨. She loved me는? Did she 자신감 있게 해. 자, 여기 loved 써요? love예요? 러브죠? 똑같이 과거라는 걸 표현해 줬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어. 자 우선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부정문은 어떻게 돼요? 부정문 You are a girl 부정문 어떻게 돼요? You are not aren't 그죠? 오케이? 자 조동사는 You cannot do it 알겠죠? 어. 자 그래도 2학년들은 나인데 1학년들은 이거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 하도 오래전에 해서 그런가 봐. 초등학교 때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You love me는 부정 어떻게 해줘요, 현우? You don't love me. 그래, You don't. Do not을 해주는 거죠? Don't love me.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She doesn't죠. 그지? 그러니까 doesn't 해주고 여기도 똑같지. Doesn't로 표현했으니까 love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되세요? 자 얘는
She didn't love me가 되는 거죠. 그치? 얘도 똑같아요. 그죠? 과거를 이미 표현했으니까 얘는 D 안 붙여주는 거야. 오케이? 자, 이게 고등학교 때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나 요 개념은 나오는 거라고. 이 영작할 때 이 개념을 알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죠? 그런 거 틀리면 안 되니까 실수해서.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이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 She has loved me예요. She has loved me. 그지? 그러면 이거 뭐야? 그녀는 나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랑해 왔다. 그지? 해보피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의문문 어떻게 해줘요? 민찬이? 자신감 있게 해, 자신감. 틀리면 어때? 틀리면 어때? 자신감 있게. 자신감 있게. 디드? 디드는 어디 갔어? 왜 디드야? Has loved me. 현우 어떻게 해요? Has he loved me. 자, 봐봐. 여기서 아까 선생님이 해석해 준 이유가 have pp일 때 우리가 has를 가지다라고 해석해요?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시제를 나타내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요 has는 여기서는 뭐냐? 조동사예요. 조동사. have pp라는 시제를 나타내 주는 조동사. 알겠어? 그럼 조동사니까 뭐랑 똑같이 가면 돼? 얘랑 똑같이 가면 돼요. 주어랑 동사 바꿔줬잖아. 그냥 can you. 이것처럼 얘도 뭐예요? Has she loved me? 되면 되죠. 이해 돼요? 안 돼요? 인찬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인찬이가 그러면 부정은 어떻게 해줘요? She has loved me 부정. has Incheon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왜 저래? 자, 써니 말했잖아. has는 뭐라고? 조동사. 그럼 얘랑 똑같이 가면 돼요. 그래. has 다음에 얘가 조동사니까 뭐예요? 뒤에다 그냥 not, hasn't, loved me 해주면 되죠. has not 해주면 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문법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이 정도는. 알겠죠? 오케이, 이거 이해되죠? 그죠? 되죠? 그지? 알겠어? 괜찮아? 알겠어? 자, 왜냐면 좀 이따 이제 우리 도치구문에서 부정어의 도치구문 할 건데 거기서 의문문의 어순으로 바꾸는 게 있잖아. 근데 우리 친구들이 그 막 서술형 쓰는 걸 보면, 아니, 서술형 우리가 외우는 걸 보면 친구가 과연 의문문을 아나? 라는 게 있어서 그런 거야. 한번 확인해 본 거야. 알겠지? 자, 이거 몰랐으면 모르진 않겠지만 이제 다 배웠던 거야. 근데 이제 하도 오래되니까 헷갈리는 것도 있었겠죠. 그치? 이건 됐죠? 알겠어? 좀 이따 이제 볼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 나눠준 프린트를 이제 보세요. 자, 나눠줄 포인트 보면 우리는 도치예요, 도치.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보면 1번은 뭐야? 강조하기 위한 도치고 2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관습적인 도치라고 돼 있고 히린이 졸리다. 히린이 이제 계속 시켜야 돼. 자, 강조하기 위한 도치, 2번은 관습적인 도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습적이라는 게 뭐야? 습관적으로 그렇게 쓴다는 거야, 그치?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수거처럼. 자, 그래서 이제 강조하기 위한 도치에서 요게 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목적어냐, 보어냐, 부사냐, 부정어냐. 알겠죠? 강조하려고 앞으로 보내주긴 한 건데. 자, 근데 목적어의 도치는 선생님이 좀 조그맣게 표현해놓은 이유가 문법적으로 큰 포인트가 없어요. 그냥 목적어만 앞으로 간 거야. 알겠어? 자, 원래 예문 한번 볼까요? He has kept a promise for his life. 자, 그는 평생 동안 그 약속을 지켜왔다예요. 그죠? 자, 여기서 목적어가 뭐예요? 약속을이잖아. 약속을. 그죠? 자, the promise가 그래서 앞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앞으로 간 거 빼고는 나머지 뭐 바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어는 목적어의 도치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간 거 빼고는 나머지가 뭐 바뀌고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문법적인 포인트가 없다라는 거야. 알지? 그러니까 독해할 때는 해석은 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어쨌든 어순이 변형된 거니까. 알죠? 근데 해석할 때는 문법적인 포인트는 없다. 자, 이번엔 보어의 도치예요. 보어의 도치. 자, 우선은 선생님이 예문을 바꾼다는 게 씨부러. 그죠? 좀 잘못 바꿨네요. 그죠? 자, 요거를 very happy라고 적지 말고 그냥 he was a doctor라고 하세요. doctor. 그죠? you're a doctor.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자, 보어하면 선생님이 떠오리라고 했던 예문이 두 개 있었는데 뭐죠? She is beautiful하고 She is a doctor잖아. 그치? 보어라는 개념 뭐였어요? 자, 얘 가리고 보면 그는 뭐뭐다, 그녀는 뭐뭐다. 자, 이 뭐뭐가 없으면 마침표를 찍을 수 없으니까 보충해주는 말을 써준 거야. 그치? 자, 그래서 beautiful은 품사가 뭐고 형용사, 어답터는 품사가 뭐예요? 명사가 된 거잖아요. 그죠? 보호자는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다. 그지? 자, 그래서 여기도 자, her grief was great. 그녀의 슬픔은 컸다. 그죠? 자, 그리고 독해할 때 우리 봤지만 great가 훌륭한 이란 뜻도 있지만 어떤 정도가 큰 이런 뜻도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그녀의 슬픔은 컸다 이거고. 자, 그리고 그는 의사였다죠. 그지? 자, 그래서 형용사 명사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보어가 앞으로 강조된 거예요. 그레이트가 나갔고 어 닥터가 나갔고.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그레이트가 나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는 그레이트 적으세요. 그레이트 워즈 허 그레이트 이런 어순이 돼요. 뭐 웬 뒤에는 이제 저게 되는 거고. 자, 어 닥터가 앞으로 나갈 때는 어떻게 되냐? he was 이렇게 돼요. 자, 지금 차이 봤어요? 차이? 민찬아, 차이가 뭐예요? 지금? 보어가 앞으로 가고 나서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위에 거는 우선. 위에 거는 동사 주어. 동사 주어. 밑에 거는? 그래. 자, 위에 거는 주어랑 동사가 바뀌었는데 밑에 거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럼 무슨 차이예요, 서영아? 서영이 무슨 차이예요? 보어는 씨, 보어는 둘 다 똑같은데 씨. 보어는 형용사, 명사 둘 다 올 수 있다고 했잖아. 지금 보어는 상관없잖아. 보어가 지금 앞으로 강조된 거니까. 무슨 차이예요? 수현이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야? 아, 어디 갔다 왔어? 자, 다시 잘 봐. 그러니까 눈으로만 뜨고 있지 말고. 자, 위에 거는 great가 보어고 얘는 a doctor가 보어라고. 그죠? 근데 보어가 앞으로 간 거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동사 주어가 됐고 얘는 주어 동사 그대로잖아. 그죠? 그럼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뭐예요, 수현이? 형용사 명사? 선생님이 예문을 잘못 들었네요, 또. 그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뭐예요? 현우는 뭔 차이가 있어요? 이건 똑같은 거야. 그냥 둘 다 보어야. 여기 어 닥터가 있어도 되고 여기 그레이트가 있어도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막 수현이의 대답에 선생님이 예문을 또 생각해내네. 예문을 나중에 바꿔내야 되겠어. 똑같이. 알겠어? 뭔 차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둘 다 보어니까 똑같은 개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보어 얘 형용사 명사의 차이가 아니라 자, 무슨 차이죠? her grief라는 얘 주어는 뭐예요? 그녀의 슬픔이라는 뭐야? 명사죠, 명사.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대명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어의 도치는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의 차이에 따라
바뀌냐 안 바뀌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어, 적어놓고 생각하세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예문을 바꿔요. 예문을 추가해. 자, 됐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부사의 도치예요. 부사의 도치. 그지? 자, 부사의 도치는 우선 다운을 지금 앞으로 강조했는데 다운이 부사라는 걸 알아야지. 자, 이거는 가려볼까요? The man fell. 그 남자는 넘어졌다죠. 얘는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아래로 라는 그냥 부사예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건 우선. 자, 그래서 부사가 앞으로 갔어요. 자, 그랬더니 위에 건 어떻게 되냐면 down fell the man이 되고 밑에 건 어떻게 돼요? down he fell이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어때요? 여기도 차이가 뭐예요? 여기도? 여기도 주어가 명사냐? 주어가 대명사냐의 차이죠? 그지? 주어가 명사냐? 대명사냐의 차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봐봐. 보어하고 부사는 이렇게 묶어놓고, 그지? 보어하고 부사는 어때요? 보어라는 개념하고 부사라는 개념은 다른 거지만, 강조됐을 때 바뀌냐 안 바뀌냐는 내용이 똑같은 거죠. 주어가 명사냐, 주어가 동사냐에 따라서. 이해돼요? 안 돼요?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나중에 기억할 때는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요 예문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Down fell the man. Down he fell. 그걸 기억하면 이것까지 연결이 되는 거라.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되죠? 적어놓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부정어의 도치죠. 부정어의 도치. 자, 부정어의 도치의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부정어의 도치의 포인트는 적어놔.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했어요. 의문문의 어순. 자, 이거는 문법책 같은 데 보면 막 더 복잡하게 써져 있는 이 천일문도 되게 복잡하게 써져 있어요. 막 보기에. 그래서 근데 포인트는 딱 의문문의 어순이야. 의문문의 어순. 자, 그래서 여기도 선생님이 예문을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자, 그리고 지금 never라는 부정어가 있으니까 다 never를 써준 거야. 앞에다. 맨 앞으로 강조된 거야. 그러면 이제 never가 앞으로 갔다 생각하고 나머지를 부정어로 바꿔주면 돼요. 그죠? 자, 수현이 졸리니까 이거. 얘는 그럼 어떻게 바뀐다는 거야? 그래, are you a girl로 바뀐다는 거죠. 그치? 자, 의문문은 아니에요. 근데 이 어순이 의문문처럼 바뀐다는 거지. 그치? 됐죠? 은빛이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Can. 그래, can you do it?로 바뀌면 되죠? 됐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서영이. Never. 그래. 자, told는 tell의 과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did. 그지? 그 다음에 did you go? 자, 과거를 표현해줬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뭐로 와야 돼요, 서영아? 원형. 그래, 원형 뭐예요? tell로 와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하지, 외울 때 실수하지 말라 이거야. 자, 그럼 우리 민찬이가 이제 이것만 딱 마무리하면 끝나는 거야. 자, you have never told it이라는 문장이야. 그럼 이제 never가 앞으로 갔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요? Never. Have. Have. 그죠? 자, 이때도 have told잖아. Have PP일 때 have는 가지다라고 해석하지 않잖아. 그지? 그냥 조동사예요. 그러니까 조동사니까 얘랑 똑같이 움직이면 되잖아. 주어 동사를 바꿔주면 된다고. Have you told it이 되는 거죠. 그지? Have you told it.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안 나오고 막 다르게 나오는 책들이 많아. 알겠어? 그렇게 그 내용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맞긴 맞는데 의문문의 어순이라고 안 나오는 데가 많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되게 복잡해요. 좀 이따 이제 천일문도 보겠지만. 됐어요? 안 됐어요? 이해되죠? 자, 졸려? 졸려? 자, 이거 다 적어놓으세요. 우선 다 적어놓으세요. 논문에 우선 자, 졸리니까 일찍 오면 뭐해? 수다 떨고 있으면 졸립지. 수업 시간 전에 잠깐 자세요. 10분에서 15분. 알겠지? 선생님이 친절하게 깨울 테니.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관습적인 도치. 자, 이것도 서술형으로 많이 나와요. 자, 관습적인 도치는 자, I'm a boy 하면 뭐야? 나는 소년이야. 자, 나도 또한 소년이야. 어떻게 표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는 우선 이거부터 적어. I'm a boy 2죠. 2. I'm a boy 2. 그죠? I'm a boy 2. 자, 그러면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Me 2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알지? 자, 특히 풍사는 요것도 학교 선생님이 설명으로 적어준 적도 있으니까. 알지? 그러니까 요거 개념은 알고 있고.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야.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죠? So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So am I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자, 이 So am I가 요런 뜻이 되는 거예요. 나도 또한 그래. 알겠죠? 자, I can do it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I can do it은 자, 요거는 이제 생략하고 이거 하나만 보고 I can do는 어떻게 하면 돼요? So can I 해주면 되죠. So can I 됐어요? 그럼 나도 또한 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I love you. I love her. 나는 그녀를 사랑해. 그럼 나도 또한 그래. 이건 어떻게 할까요? 현우야 어떻게 한다고? So 자, 일반 동사일 때는 love를 쓰는 게 아니라 저거에 해당되는 do, does, did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야? So do I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우선 여기까지 적어놓고 선생님 이제 물어볼게요. 자, 힐이나 나도 또한 그랬어는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나도 또한 그랬어. 나도 또한 소년이었어는. So, 그래, so was I.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은비사 그녀도 또한 그래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녀도 또한 그래. So 그녀도 또한 그래. 그랬어 말고 그게 그래. 거기 봐도 없어요. 여기 봐야지. So 뭐야? 그녀도 또한 그래. 자, 여기 봐봐. 나도 또한 그러니까 so do I 한 거잖아. 그치? 그럼 그녀도 또한 그래는 여기 못 써야 돼. 우선 여기 그러니까 so는 써야 되고 그래. so 그 다음에 여기 쓰고 그 다음에 she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she에 해당되는 거 쓰면 되잖아. 뭐예요? 아, I일 땐 둘을 썼어. 그럼 she일 땐 뭘 써야 돼? 어디 갔다 왔어 또 아까? 어디 갔다 왔어? 더즈 써야죠. 더즈. 그녀가 3인칭 단수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은비사 그러면 그녀도 또한 그랬어는 어떻게 해요? 그녀도 또한 그랬어. So, 신데 그랬어. 그녀도 또한 그랬어. 이거는 그녀도 또한 그래잖아. 이건 그랬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정신 좀 놓은 거야? 생각하고 있는 거야? 둘이 어디 갔다 왔어? 씨. 둘이 어디 갔다 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우 어떻게 해야 돼요? 디드. 그래, 디드. 요거로 맞춰주면 되는 거라고. 그죠? 과거니까 적어놓으세요. 이것도 필요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요거까지는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안 나는데 이 밑에 거는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이제 밑에는 봅시다.
I'm not a boy야. I'm not a boy. 그치? 그럼 나도 또한 소년이 아니야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죠? I'm not a boy 하고 여기다 못 써줘요. 자, 긍정일 땐 to가 또한인데 부정일 땐 못 써주죠? 부정일 때 either를 써주는 거야. either. 알죠? either. 알죠? 그래서 either가 부정문에선 뒤에 붙을 땐 또한이란 뜻이 되는 거죠. 자, 요거랑 똑같은 표현이 뭐죠, 그러면? me, neither예요, 근데 이때는. neither. 근데, either를 쓰기도 해. 알지? neither인데, either를 쓰기도 한다고. 나도 또한 아니야, 라고 할 때는. 됐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요 개념도. 요거,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지만.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는 so를 쓰는 게 아니라 부정일 때는 표현이 좀 달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죠? nor이죠. nor. 그치? 또는 뭘 써도 돼요? neither를 써도 돼요. 알겠어요? nor나 neither. 그리고 여기는 똑같죠? am I 이런 식으로 nor, neither, am I 하면 나도 또한 소년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은빛, 그러면 얘는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나도 할 수 없어는 어떻게 해야 돼요? Nor집중하고 있는 거야? 똑같잖아, 똑같잖아. 뭐야? Nor 요 밑에 줄. 나도 또한 할 수 없어. Can I. 알겠어요? Nor can I.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현우, 이거는 나도 또한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 Don't I. 자, don't가 아니라 nor. 여기 밑에 위에 나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위에 여기 can't, am not 붙였어? 안 붙였어? 붙였어. 붙였어? 여기 나? 안 붙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 nor에 부정의 의미가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don't I가 아니라 그냥 무엇을 주는 거야? Do I. 알겠어요? 오케이? Nor do I. 자, 얘도 시제 같은 거 바뀌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빨간색처럼 위에랑 똑같이. 자, 그럼 이것도 요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밑에다 한번 적어봐. I haven't loved her예요. I haven't loved her. 자, 나는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 사랑해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때 have pp 쓴 거야. 그럼 문법적으로 똑같잖아. 자, 법이라는 건 약속이야. 수학 공식이랑 똑같다고. 그지? 응용할 수 있으면 돼. I haven't loved her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담이야? Nor have I 해주면 된다고. 왜? have가 여기서 뭐니까? 조동사니까. 이해되죠? 똑같은 거라고. I haven't loved her는 nor have I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죠. 자, nor have I가 뜻하는 말을 써라? 그럼 어떻게 쓰면 돼요? I haven't loved her either 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예를 들면 요 개념까지도 알아둬라. 알지? 돼요, 여기까지? 자, 이거는 자, 지금까지 요거, 요거는 다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서술형. 기본적으로 문법. 그리고 니네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바꾸 남쌤이 떠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그니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겠어? 그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아, 그 문제 좋아. 그 문제 유형 좋은 거야. 하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지?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오죠. 거기 이 빈칸에 들어갈 것은 이런 표현이다. OX로 나오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고. 알겠죠? 꼭 알아두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하고 잠깐 쉴게요. 졸리니까. 자, 이거는 우리 앞에 부사절에서 했던 거야. 부사절에서. 자, 형용사, 부사, 명사, as 주어 동사. 자, 요 as가 앞에 오기도 하고 as를 생략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는 뜻이 뭐래요? although, though야. 자, although, though 뜻이 뭐죠? 비록 주어가 동사 할지라도. 알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called as he was 하면 called는 겁쟁이야, 겁쟁이. 알겠어? 그러면 이거 해석부터 해볼까요? 수연이가 해보세요. called as he was. 그래, 겁쟁이였지만, 겁쟁이일지라도 그는 그것을 참지 못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아는데, 자, 근데 얘를 바꾸면 although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형용사, 부사일 땐 상관이 없는데 이 명사일 때는 요거를 체크해야 돼, 요거. 자, 명사 앞에는 원래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관사, 그지? 어나 더 같은 게 붙어야 된단 말이야, 원칙적으로는. 그지? 근데 여기는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여기는 어가 없죠? 그지? 근데 여기는 어를 붙여야 돼요. although로 바뀔 때는. 선생님이 과가 기억이 안 나서 1, 3, 4, 5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알겠어? 너희 2학년 때 그게 나와요. 그 동물 얘기. 그 학습, 러닝, 뭐에 따라서? 학습 선호도? 아, 러닝 프리퍼런스. 학습 선호도에 따라 이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 예문이 엄청 많이 나와. 서술형으로 나와요. 알겠죠? 비록 모모일지라도. 알겠어? 이 개념도 한번 생각해놓고. 자, 졸린 사람들 10분간 쉬고 나머지 진행할게요.